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또 반석 신앙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로 창립 33주년을 또 맞이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에는 성경적 저희가 교회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익숙하게 또 다가오는 어, 해였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희들이 많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무뎌지고 또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 이제 또 현장 예배가 또 재개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시 생활 방식. 예 정말 예배를 어떻게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 강서 1대교구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먼저 올바른 예배관을 확립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 서고 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역 안에 또 연약한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사역을 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적 교회관에 이어서 성경적 예배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과 함께 또 자료 함께 링크되어 있는 부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도 나와있지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 그 창조하시면 만드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시고 또 안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과연 안식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또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창조적 안식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예배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매 주일 52주 강단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도 맛보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과 또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 속에서 강단 말씀 성취를 맛보는 우리 그런 사역자들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적인 예배관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예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성경적인 개념 어 저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그 한자의 의미도 있지만 예를 갖추어서 어, 절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사실 여기에 다 담겨 있죠. 이러한 경배와 섬김의 의미가 바로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이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이 보면은 네게 절하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거죠. 네게 절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다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 자,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경배의 대상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의 또 개념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행위 o 우리기념하하는거든요하하님이하하행행위바바이이원원원원역입입다이이원원역역에해해우우리감사하하고격하하정정하하님 구원, 구원 앞에 에은혜혜에격해해하하님을찬찬하하는 그 그런 인인의의모반응응 그런 응응들이이바예 예배라는 행위로 우리가 규정 지을수 있습니다. 어, 지난 강단에도 나왔지만 존 파이퍼 목사가 결론에 어, 목사님이 그 책을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허비하지 않는 삶은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성실하게 시간 관리 잘 하고 나름대로 진실되게 살면 그것이 효율적인 삶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은요, 그 어떠한 삶도 결국은 다 허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야말로 삶을 허비하지 않는 가장 어,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뭘 착각을 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무래도 뭐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섬김 또 어떤 봉사, 노력. 자스함의 예배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간다고 해서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종교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유대교의 제사라든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뭐 카톨릭의 성찬 미사들 보면요.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나아갑니다. 꼭 가인의 예배처럼. 신이 좋아하는 재물을 바치고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과 봉사, 섬김, 인간의 의의가 바탕이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창조 원리가 예배로 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거든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불렀다는 건 보면 바로 예배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출발 진행 마무리는 절대 인간이 인간의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성경적인 원리와 신학적인 근거 이걸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약간 작은 이번이었고요큰이 번에 자, 이제 예배의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적인 원리와 이제 신학적인 근거, 조금 우리가 이런 신학적이거나 좀 말씀에 입각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예배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에게 맞추는 예배 상황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여기에 예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원리와 신학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아시죠? 자,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오죠. 영과 진리로.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채실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3의 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주체 자체가 인간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신뢰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참 많이 얘기하죠. 예배의 축복. 자,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단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것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 복음 치유가 일어나고 또24 제자로 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라는 것자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예배의 축복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잖아요. 영적인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하나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노예, 건세 아래에서 출애국 시킨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국기 7장 16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보십시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내가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화 섬긴다. 중립은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인 거죠. 중간 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 0절 22절 24절에 보면은 네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고 나와있거든요. 토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이잖아요. 토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피흘려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참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화목절은 그야말로 감사와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민족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비록 구약에만 묶여 있는 민족이지만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고. 국가적으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고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민족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복음이 아닌 어쩌면 반쪽 신앙은 사실 틀린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철저히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하물며 52조 정확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붙잡는 우리 예배자 우리가 더한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유왕 록펠러 우리가 특히 예배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인물이죠 가장 가난했던 집안이지만 가장 큰 부자가, 부호가 됐고요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98세까지 장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가 하나도 썩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운전한 하나의 예배자로 쓸 때는 영적, 육적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서 이 예배는 창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 섬기는 것. 그러면서 이 예배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뭔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다. 그래서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뭐 시장 보러 가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올리옴 나이다. 예배도 드리는 거. 찬양도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올려 드리는 거.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때요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 상태와 그 중심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거. 유한복음 4장 2 3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국기 20자 24절 아까 우리가 함께 봤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이니까 출애국기 어, 20자 24절 꼭 보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어, 제가 늘 날짜 맞춰서 자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붙잡는 성경구절들이 굉장히 자문 안에 많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강단 붙잡을 때마다 늘 붙잡는 말씀 자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사원은 아니죠. 하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예배자로 말씀 성지를 맛보고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따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두부리가 나옵니다. 자 모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광채가 임합니다. 근데 반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달라 하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되어지고요.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순간 영적 타락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조급증이 나오고 자기 기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은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 예, 축복을 받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와 우루에서 나오죠.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복의 근원으로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자추리고기 20자 24, 2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념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가정과 예배하는 우리의 생업 현장 속에 우리 지역과 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이건 거꾸로 말하면.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혼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갭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각을 띠죠. 불필요한 거다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하나 님 앞에 딱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검이라는 건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불필요한 거, 나의 잘못된 계획들을 수정하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는 시간, 나의 계획을 수정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 한중한 삶의 방향을 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볼까요? 10계명에 보면은요. 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핵심이 오면 다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계명 보겠습니다. 1계명. 1계명을 보면은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계명은 뭐 얘기하고 있냐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를 중보자 그렇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요자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에는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거짓되고 헛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사계명에서는요 예배의 날을 딱 제정을 하시죠. 예배 의 날, 안식일. 그러면서 특별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어떤 축복 누려라 최창조의 축복 누려라 내가 한 주간 실패자로 갔던 한 주간 성공해서 갔건 그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말씀받고 다시 재무장해서 또한 주간 내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 창조의 시간에 더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계명까지 보셨지만 그만큼 하나님 자녀의 가장 영적인 우선순위가 뭐다 예배. 그러면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예배를 지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올해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을 절대 들리시면안 됩니다. 저들 어,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문화는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쁜 감사 행복이 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좀 잘못된 예배관은 뭐냐? 이걸 우리가 조금 알면 되겠죠. 의외로 여러분 잘못된 예배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럼 세 가족만 그러냐? 아니요. 실제로 사역자고. 실제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몰라 예배를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 미국에 급행 예배라고 있다. 급행. 휴양지로 유명한 그 플라리다 같은 경우는 급행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 순서가 20분 안에 끝나 버리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 여행 그런 일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나니까 속성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한테 맞춰주는 거죠 인간의 시키즘 이런 이야기 예배보다 바쁜 건 바쁜 거 아니고 예배보다 중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사실은 다 핑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것도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 파킹 락 예배라고 해서 이게 주차장이잖아요 파킹 라씨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귀찮아 그니까 러야외그자처럼 주차장에다가 스크린 크게 쳐놓고 대형 스크린 차 안에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떠나는 거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극장식으로 차에서 뭐~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드 라이브 스루 같은 예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 사람에게 맞추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천주교 기사를 보면서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가 나와가지고 차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그냥 사람들 거기다 바로 그냥 축복해주고 보내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시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예배관이 어떤 거냐.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종교적인 예배인 거죠. 종교적인 예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올바른 예배. 누가 봐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이 예배는 드리고도 내가 잘 드렸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의 배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사실 양이 농사를 저서 드리는 것만큼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창세기 4장5절에 보면은요 안색이 변하고 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 하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안색이 바뀐 거죠 내가 엉망으로 대충 드린 예배면은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건데 나름대로 1년 농사 정성껏 지어서 드렸는데 하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똑같이 안 받았으면 되는데 아벨 제사 받으셨잖아요. 자 중요한 건 땅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예 피언약이 빠진 예비죠.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이제 기존 따른 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벨의 제사보다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요 정성으로 치면 가인의 제사가 더 정성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는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 종교는요. 뭔가 내 노력, 내 열심을 갖고 그렇내 의와 내 행위를 갖고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아,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난게 아니에요. 원래 화가 있었어요. 원래 치유받지 못한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가 거기서 돌출로 드러난 것 뿐이지,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요, 절대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안색을, 안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요, 드리고도 망하는 사람. 열심히 구제봉사, 헌신봉사,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해. 교회도 수십 년 다녀. 그런데 망해요.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교인이, 어떤 교인이면, 교회 다니고도 망하는 사람 부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 드리고도 망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도 나와있지만 이 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헌신 봉사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종교적인 예배, 나로부터 출발하는 예배, 나를 드러내는 예배. 하나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들판에 있을 때그 아오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다는 건 일단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 보면, 일단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몰래 없는 곳에서 쳐 죽여요. 근데 누군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땅이 아벨의 피 소리를 듣고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탄식을 하죠. 가시 엉겅길를 내기 시작합니다. 땅이 저주받습니다. 예배 실패는요. 우리 삶 생업까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께서 님 계속 아벨이 어디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아벨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 님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회개할수 있도록.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야지 계속 내 규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남마다 나의 옛 틀, 옛 각인, 잘못된 내 생각의 틀을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월상 13장에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리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군사력이 불리셋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너무 초라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승리한 길이 이제 하나님의 친히 싸워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앞서 하나님 앞에 번지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번지 드려야 되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딱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이 군사력에 사울이딱 압도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조급증이 생겼어요.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이 직접 번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번지를 드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냐. 막추궁했을때 사울 왕 절대 해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막 변명하고 막 합리화하게 급급하죠. 그리스인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충격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망령된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엔딩.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이사울은 어,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본주의 쓰고 조급증하다가 결국 망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요. 반드시 100%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계속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이 어, 예배를 생각할 때요. 이 구약의 장소로만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본문이 오늘 좀 계속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손주 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평소에 자신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고거를 이제 딱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의 그리 심산, 어 거기가 바로 예배, 예배다. 예배 예배처다. 그리 심산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들어갔을 때이 산에서 또 축복을 하나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 심산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예배 장소다. 이게 이제 북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유대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시오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품혈된 다세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복을 주시 약속을 안 하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 짓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리 심산파하고 예루살렘파하고 나는 겁니다. 자, 예배 장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어, 사본에 보면 요한복음, 어, 4장 21절에, 22절에, 답을 주시죠 예배 장소 개념이 아니다 자 우리 자막에도 함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이말씀 무엇을 의미하냐 더 이상 구약적 개념에 장소적 개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라.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인 것.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예배관, 어, 가인이나 사후왕을 통하여서 어, 한번 우리의 예배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올바른 예배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까? 자, 예배의 축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축복은 뭐다? 창조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냐 마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자리만큼 축복된 자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동물 예배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인간만이 유일하게 예배의 자로 하는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 바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창조원리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게 됐냐? 다 왜곡됐습니다. 여러분, 왜곡, 단절돼버려져 창세기 3장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레스는 나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이 이제는 소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창생의 삼정의 예체질, 습관, 가게으로 인해서 이제 예배의 산길이 탁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친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예배의 축복 어, 다시 회복, 회복하시고 하나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경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유일미리도 나왔지만 AW 토저목사 이 토저목사님이요 이 예배를 뭐라고 비유했으면은 보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보석으로 비유했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와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배 드는 이후 예배 드리는 중간 예배 드리기 전중 후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만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성치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반대로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인의 어,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면 이제 아벨의 예배. 예. 아까 것이 종교적인 예배였다면 아벨은 언약적 예배의 모델이죠. 언약적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몇개 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고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 이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시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양 잡고 우리 피드리는 제사 지금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죠?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의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아벨의 믿음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5번에도 나와있지만 유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안다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세상의 지식, 경험, 원칙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 6 번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도권 자 예배의 주도권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이 본문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한번 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좀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구나. 와,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뭔가 예배자의 외적인 행위, 뭔가 우리가 하, 해야 되는 거막 정성껏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뭔가 해야 돼. 어떤 외, 예배자의 외적인 예배 태도를 강조하는 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시, 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 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예배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의 주도권은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삼위일체적인 예배.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자막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죠. 소리는 이전의 세상에 세상풍속을 쫓아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죠. 이제는 그 예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신체물로, 영적 예배자로 새트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재물이라고 하면 다 죽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산재물. 어떻게 살아있는데 재물로 나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갈라데서 이장 20절 넣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산재물이라는 거죠. 갈라데서 이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삶이 바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 결국 내 삶의 전부, 내 인생, 내 시가, 내 달란트를 다날펴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정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영정 예배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가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가요 어,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요거 너무 중요해서요. 우리 함께 좀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입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값 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올인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더 나오죠. 자, 작은 8번에 로마서 12장 2절. 자, 우리 1절 말씀 본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에 우리가 정말 세 가지 미션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산모가 이 출산을 앞두고 막 심호흡을 해야 될때 심호흡하세요 할때 심호흡 심호흡 아니잖아요 실제로 심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내가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종교생활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속에 적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계 회복의 걸림돌, 요거, 요거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분명히 그런 관계의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요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어느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한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내 안에 여기 딱 돌앉고 와가지고 드려지는 그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서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관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관해서요 온전히 우리가 원리수 공동체에 대해서 반석이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2, 3, 7나라 살리지 못하도록 이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실패하는 예배 드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결 사항들이 없게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관계 회복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또 회복되어진 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서 이 아홉 가지에 내가 걸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으로 예배 부분을 조금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는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정말 우리 이 성전에서 예배들이잖아요. 이런 공예배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들은 공예배의 성격이 있다면 또 하나의 예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로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잘 드려. 이거로 끝납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공 예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비로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나. 십자가 사랑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배와 찬양 부분이 있지만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우리가 도전할 미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분노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은요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내가 돈 준다고 하면 성공 시켜준다면 예배가 별수입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 그 말로 공중 거세자은자를 따랐던 그런 과거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 자, 이거의 여러분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 마음 새롭게 하고 변하고 싶지만 참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듯이 맞습니다. 우리가 52조 강단 말씀이 있을비 같지만 우리가 지속하고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사자 12절 말씀처럼 나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수술하고 개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요. 절대 나가 아닙니다.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서 여기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 증거가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줘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 지켜서 행하게 할 거다. 내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대요. 성령만이 어, 우리를 새로운 마음을 주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 삼, 채 복음하죠.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사천 말씀 운동, 일인일 교회와 운동, 정말 영원 살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어, 지금 좀 함께 나눌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예배 개혁에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럼 내가 개혁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틀린데도 맞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무섭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실 때 모든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오늘 정말 꼼꼼하게 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 예배 시간은 말씀만 잘 들으면 돼. 말씀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예배는요, 모든 순서, 순서가 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모든 순서들마다 언약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정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헌금을 드릴 때 복음경제 놓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중요한 광고들 따라 우리가 성령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의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카운트 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지만, 우리 달력은요, 주일이 맨 앞에 빨간 날이 있습니다. 제가 늘세가족한테 교육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왜 주일이 맨 앞에 있을까? 한 주간의 시작이다. 월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에게는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받는 거죠. 영적인 충전소와 같아서, 빵빵하게 이제 충전을 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한 주간의 삶이 바로 예배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주일이 빨간색으로 되었다는 것은 가는 길 하늘이 모두 다 멈춰. 신호등의 정지 표시와 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 외에는 스탑. 큰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적신야 멈춰. 온전한 여러분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와, 나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참 기다려져 정말 나에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말하지만 진정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통해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던 실패하던 상관없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롭게 회복하고 시작하는 제 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헨리 벨로즈라 사람이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치고 그 자신이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치고 그 가족들에게 슬픈 일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내가 정말 성공자로 살기로 안 한다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마태음 사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토요일은 보다 준주일입니다. 준주일. 이미 예배에 여러분 그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미리 헌금도, 말씀도 찾아보고 옷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또 내가 한 주간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어떤 상황도 있고, 하나 에에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미리 찾고 이제는 다 자막으로 나오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오세요. 뭐 무거워요? 없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저는 온전한 하나 앞에 여러분 성경 준비하셔서 예배 중에는 사단은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서 지금 이제 내려가셨는데, 권사님 그 그러셔서 예배 드릴 때 자는 것, 계속 주무시는 이분. 꿈을 꿔요. 무슨 꿈? 사단이, 뱀이 발을 칭칭 감는 꿈을 꾼대요. 예배 시간에. 이분이 새가족이냐? 아니, 권사님이신데. 그 가문이 우상 섬겼던 가문이거든요. 좋는 게 아니라 꿈을 꾸실 정도니까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토요일날 같이 흑암 꺾고 기도하고 예배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침착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예배 성공하시더라고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 목사님의 의도대로 내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내 말씀 받아지. 외국 되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마침 다세스로 가는 배. 니네 외로 가야 되는데 다섯 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냐? 좋아 근데 예배는 제대로 들이지 마 와서 앉아 있는 것까지는 해 그러나 제대로 복음은 들리지 않도록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있으면 찬양이 입이 열려집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 중요하지만 적느라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적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 순서마다 의미를 갖고 예배 이후에 정말 그 속에서 나의 삼원을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절대 우리는 안전지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배자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풍조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힘을 얻으셔야지 정말 연약한 자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 예, 영적인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적인 예배자로 성경적인 예배관이 확립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적 개혁의 주역으로, 어,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걸림돌 점검하시고 제거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또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여러분 공예배, 우리 현장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예배 또 우리 특별히 구역지교의 예배와 가정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에는 온전한 예배자로 한 주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영정예배자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어,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기도 하고 마무리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적 예배관이라는 귀한 말씀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정 예배자로 축복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질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전시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서 늘 깨어서 예배의 전, 예배의 중간, 예배 이후에 준비된 자세로 온전한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점검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구역들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며 무보라도 온라인 예배로 무대졌던 모든 예배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공 예배자로 한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우리에게 선포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경적 예배관을 가지고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한 사역자 조장,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 연약한 양무리들, 우리 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